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웬만하면은 고인들 사주는 잘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인이 되신 지좀 오래되셨거나 이러면 좀 풀긴 하는데, 이렇게 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풀지 않습니다. 근데 좀 푸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강력히 하기보다는 이런 관계도와 운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네. 오늘 얘기랑도 연결되나요? 얘기 연결이 되죠. 다쓱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전에 옛날에 그푼 적이 있었는데, 네, 사주를 제가 그때 사주를 잘못 알았어요. 그 네이버에 나온 사주에서는 임진일주로 나오거든요. 네, 차력법이 계유일주인가 나오고, 근데 그 생년월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검색을 해서 한번 봐봤는데 이 생년월일이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뭐든지 정확히 알수 없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약에 직접 만났다라고 하면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이런 것만 봐서는 당연히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금 새로 보는 게 가장 좀 퍼진 이야기니까 좀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이 55년 1월 19일 음력생일이시래요. 네. TV가 그냥 꺼져버렸네요. 이게 제 배경을 좀, 배경 겸 조명이거든요, 약간 좀. 네. 그래서 좀 해놓겠습니다. 이 조명이 필요한 건 뒤에서 반사되고 이게 좀 괜찮아서. 일단은, 사주 본원이 을미년 무인월 개미일주고요. 차력법이 을미년 무인월 을축일주입니다. 네. 사주 보면은, 전부 다 음일간에 뭔가 좀 그냥 범생이 유형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겉의 이미지는 좀 범생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부는 전혀 범생이가 아닙니다. 내부는. 네. 내부는 범생이 사주가 아니에요. 그 외면만 범생이고 내면은 전혀 아닙니다. 네. 실제 내면은 강한 사람이고 좀 겉과 좀 안의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굉장히. 네, 추진력도 생각보다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추진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사주 자체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여자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55년생. 네. 실제 생일은 55년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강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굉장히 강하고, 이게 문제로도 분명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다 풀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다 풀게요. 예.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2차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냥 그 선을 약간은 좀 지키도록은 하겠습니다. 일부. 가장 결정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했냐 안 했느냐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고 실제로 여자한테 되게 못한다. 네. 여자한테 되게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 여자를 좋아하고 밝히지만 여자한테 잘 못하는 사주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자꾸 끊어지는 거는 자꾸 댓글 봐서 그래요. 댓글에 쌤쌤님 그전에는 임진일주로 푸시지 않으셨나요? 이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읽으면은 제가 이사한테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방송해야 되나, 이거 자꾸 끊어져서 그래요. 네. 불피스체아님 사자 명예훼손 선까지는 이게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이게 왜 명예훼손이야? 예, 사실관계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예. 그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그 성추행을 당하신 분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고소된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사실관계를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고소해도 저한테 고소해도 할말 없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다할 의무가 있어요. 기자들도 뭐 자기가 취재한 거다 하잖아요. 그게 그 직업이 갖는 어떤 역할 같은 거거든요. 저도 어떤 사주의 역술인으로서 사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예, 역할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사주를 모르거나 모르는 거나 사주랑 관계없는 사람이 막 일방적으로 그냥 욕을 했다 그러면은 문제지만 저는 그냥 제 역할에 따라서 할수 없습니다. 네,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으로 될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명분이 있는 거니까 뭐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을 하신다면 뭐할 말은 없지만 사실 뭐 벌금 내고 뭐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직업 특성상 뭐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처음 거의 처음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푸는 경우는 사실 처음입니다. 저도. 아무튼 근데 좀 사안이 사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뭐 불륜 아닐까요라고 하는 거는 그 성추행을 당하신 분의 사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의 사주가 명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명확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주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조금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주로 봤을 때는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한 분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박원순이라고 얘기할게요. 박원순 고인이 된고 박원순께서는 예, 고 박원순께서 뭐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투가 발생하고 했을 때왜 돌아가셨냐 그러면 막 들고 일어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들고 일어날 게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만약에 그대로 고소받고 나는 뭐 어찌됐든 했다 안 했다를 본인이 얘기하면은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게 딱 명확히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 순간 다들 막 이렇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두려웠을 겁니다. 예. 두려웠을 거고요. 실제로 뭐 피해자라고 보면은 피해자가 되게 화를 낼수 있고 막 되게 막 그런 오늘 기자회견을 봤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분개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분 같은 거 했을 때 되게 좀 죄책감 없이 할수 있어요. 그런 사주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을 좀 하시는 일반적으로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 일상적으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들도 있다고요. 아니, 그냥 뭐저 사람이 되게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걸로도 또 생각하시는 여성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 박원순, 고 박원순께서는 솔직히 여자한테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여자한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더 약간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악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좀 대하는 여성들에게는 다 붕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아님 아직도 하시는 분 계시면 세상 무서운지 빨리 아시길 유유. 거기다 우리가 더 충격을 먹은 거는 오히려 성추행이라든가 미투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예. 황생년월일 아까 말씀드렸어요. 55년 1월 19일 음력생.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일을 버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좀,
비도덕적인 걸 했을 때 그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주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애들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어요.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는데 문제가 자기가 저는 장난으로 했는데요. 장난으로 했어요라고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전 장난으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주는. 예. 장난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랬을 때, 아, 나는 이게 진짜 좀 범죄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상사들, 남자 상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성추행이고 성희롱이 맞는데도 자꾸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본인이. 장난이라고. 예. 걸리면 장난.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재윤님 말씀, 장난으로 했는데 자살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장난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만약에 그게 했는데 실제 이거를 뭐 뉴스에다 대고 저는 장난으로 했습니다를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했을 때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자살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거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사주예요. 거기다가 이게 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 장난으로 했는데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너 그거 이렇게 혼내킨 적 있어요? 애들 중에 있어요. 저 장난으로 했는데요. 막 이랬는데 어른이 갑자기 너 그러다 경찰 오고 너 이거 진짜 심각한 거야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애가 벌벌 떠는 거 있잖아요. 그제서야 애가 이렇게 벌벌벌벌벌벌 떨고 약간 그런 유형이라서 그래요. 그런 유형이라서 그런 겁니다. 문제가.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닐 거라는 게 사실 사주상에서는 그거야. 한두 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큰좀 문제 소지가 있죠. 네. 제가 만약에 이 사주를 이전에 봤다면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이 사주가 좀 여자 좋아하고 이랬다는 거. 만약에 근데 또 만약에 그때 풀어서 봐요. 뭐 엄청 욕했을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있냐.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막 오히려 이런 거 선도하고 막 그럴 리 없다. 저 외모에 저게 되겠냐. 막 이렇게 또 댓글 달렸을 겁니다. 법무사 제이님, 본인 사주 성격상 대책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격 같네요. 신약한 신상 정치인들, 뻔뻔하게 대처하는 정치인들도 많은데. 이게 좀 다른 게, 이게 그냥 성격이, 원래는 대찬 성격 맞아요. 근데 공포심 느끼면 굉장히 유약해지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을 때는 급격히 진짜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뻔뻔하고 과감한데, 자기가 굉장히 좀 후달릴 때 자기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심하게 다리 주저앉는 유형에 속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 사주가. 올리브 남녀, 올해 운에서 이번 일을 예상할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찌됐든 성추행, 성희롱을 했잖아요. 과거에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지울 수 없는 과거입니다. 지울 수가 없어. 이미 한 사건에 대한 얘기는. 이걸 지우려면 이미 뭐 돈을 많이 줘서 그걸 무마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건데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을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이런 거 보려면 그냥 자녀 사주에 나와요. 사실. 당사자 사주가 아니라. 자녀 사주에 나온다고요. 그니까 근데 자녀 사주엔 100% 나와. 100% 나옵니다. 근데 자녀 사주는 제가 모르니까 뭐 그거를 볼순 없지만 그냥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민트님, 안희정은 태연이 깜빵 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살까지 선택하다니. 안희정과 이 박원순은 좀 다르죠. 왜냐면 안희정은 뭐 본인이
막 여러 명을 그렇게 줄줄이 만난 게 아니잖아요. 줄줄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좀 사안이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이거는. 그 자꾸 결과, 그냥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 결과만을 보면 안 돼요. 예. 네. 전혀 다른 겁니다. 쌤쌤님, 멘탈이 약할까요? 멘탈이 약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상황에 따른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뭐가 했을 때는 너무 공격적이야, 이 사람은. 너무 공격적입니다. 본인이 걸릴 거라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공격적이에요. 근데 본인이 뭔가 후달리거나 이럴 때는 뭔가 걸릴만하고 후달리고 하면 공포심이 그게 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겁니다. 자녀사주에 어떻게 표현되나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형태로 나오나요? 아버지가 죽는다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좀 이성 문제가 있는 형태라고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지현님, 뭘 보면 여러 명이라는 걸알수 있는가요? 한명 가지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주입니다. 그냥 성격이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연세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65년 동안, 65년 인생 동안 그럴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여자한테 잘 못한다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권력을 쥐면은 그거에 대해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그 되게 다른 겁니다. 안희정과는 되게 다른 유형이야, 안희정과 솔직히. 솔직히 안희정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걸 휘둘러서 여자를 짓밟고 이거에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주라고 하면 이 사주는 죄책감이 없으니까 권력 가지고 그렇게 위력으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다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쌤쌤님, 변호사 일을 아주 잘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주에도 나오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상 본인이 유리하고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멘탈도 강해지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일은 또 되게 잘했죠. 네. 실제로 멘탈이 약, 그냥 평소에도 약했으면 그 위치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얘기가 안 돼. 변호사에 전 서울시장까지 그것도 무려 3선 이나에서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전혀. 서울시장 3선 했는데 본인 명식에 비해 좀 과분했어요. 문명이 그리로 흘러갔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그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가능했어요. 실제로 자신감이 넘치고 공격적이라니까.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좀 사주 얘기로 돌아오자고 하면은 아니 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왜 자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절대 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제도를 강화하고 법을 막 사형을 때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본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본능. 본능적인 거가 이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박원순 사주로 돌아오면은 박원순 사주는 본능이 강한 사주예요. 아, 욕구불만 이거를 좀 떠나서 본능이 강한 사주.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주가 좀 좋고 사주가 좋은 상태에서 본능이 강한 사주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사주가 좋은데 이성적인 사주는 성공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그 위치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주에 인간사에서 본능이라는 거는 실제로 굉장한 성공 욕구도 올려주고요. 이 사람의 만능적인 재능,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그 나머지 능력을 키워주는 이게 본능적으로 사는 거에 되게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박원순과 비슷한 사주인데 되게 이성적인 사주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 위치까지 못 가요. 그 위치까지 가는데, 이성적으로, 아,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나? 아, 저 선거에서 내가, 저 사람도 뭔가 불쌍한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본능적으로, 아,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뭐더 성공하고 싶다. 이게 강해야지 계속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주 볼때그 본능적인 부분이 얼만큼 강화됐는지 이런 것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운 있잖아요. 운을 볼때 예를 들어서 되게 이성적인 사주가 정말 이성적인 사주예요. 근데 본능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좀, 물론 사주 바탕은 줘야 됩니다. 이성적인데 사주 바탕은 좋고, 근데 대운에서 본능적인 대운이 왔을 때 되게 급격히 성공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네. 차쌤 예전에 여자가 성욕 강하면 성공 욕구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거 기억나요? 예, 네, 맞아요. 여성들은 남성보다도 남성은 기본적으로 성욕이 어느 정도 다들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남성은 그게 좀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는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성욕 강한 여성분들이 좀더 그게 강해요. 성공 욕구도 강하고 사주만 좋다면 얼마든지 성공을 어디까지 뚫고 올라갈지가 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루루님, 본능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성적 본능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본능이라는 거는 꼭 성적 본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자고 싶어. 나뭐 하고 싶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많아요. 이게 조금 어른보다는 애들을 조금 관찰하면은 이거의 느낌을 좀더알수 있어요.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학창시절,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엄마 나 태권도 다니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뭐 하고 싶어도 말을 잘안 하는 유형들이 있다라고요. 네. 근데 사주가 좋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말하고 막 어른들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막애 때도 그냥 막 누워서 자고 막 빨개 받고 막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본능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당연히 좀 성공할 때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가차 없이 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좀더 높긴 하죠. 사주가 좋다면. 이건 근데 기본 바탕이 사주가 좋아야 되는 얘기야. 사주가 나쁘고 본능이 높으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외모 관리 안 되고 뚱뚱해지고 좀 이런 걸로 갑니다. 술, 진탕 먹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가 좋다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지 그게 되는 얘기예요. 지아님, 성욕이 많은지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냥 사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측정한다라는 얘기가 웃기네요. 예. 자기의 성욕을 객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제가 사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의 성욕을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사실 제대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좀할수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잘안 돼요. 그리고 성 경험이 좀더 많아야 돼요. 나이가 있어도 성 경험이, 다양한 사람과 성 경험이 많다고 하면 본인은 알지만 나이가 젊고 경험이 적으면 알수 없죠, 전혀. 본인이 아는 거죠. 여성은 거의 몰라요. 사주 측정기 있으면 사고 싶네요. 사주 보러 가야죠, 뭐, 사실은. 그게. 그래서 박원순은 공격 성향이 뛰어난 겁니다. 거꾸로 본능에 의한 공격 성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서울시에서 했던 행정들 있잖아요. 행정들. 그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추진력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예, 동물적인 느낌 같은 겁니다. 예.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잖아요. 좀 그런 것들 같이 좀 사람이 그런 거를 더 자연스럽게 해야지 자기의 제어가 좀 없어야지 좀더 성공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그 박원순 사주는 일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사주가 성공했을 때는 성공하면은 너무 권력을 주면은 잘안 좋은 사주는 맞죠.
권력을 쥐었을 때 그거를 정말로 책임감, 무게감으로 강하게 짓눌리면 좀 어느 정도 그게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튼 되게 좀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고작 스캔들로 파국이라니 허무해요. 근데 이게 스캔들이 그런 스캔들이랑 좀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예. 일반적인 스캔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박원순 시장에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많이 했음에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대다수는 안 걸려요, 문제가. 예. 대다수는 안 걸리는 게 문제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자녀사주 때문에 그래요, 자녀사주. 예. 예를 들어서 이사주는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도. 근데 안 걸리냐, 걸리느냐는 오로지 자녀사주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틀란드시아님, 권력을 가졌을 때 초심으로 살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 초심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긴 하지만, 어렵죠, 예. 어렵죠. MP님, 고소당하고 자살 직전에 박원순이 상담받으러 온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요. 저는 그러면 자살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실제로 이 사주들 자살도 많이 한다고. 그리고 이게 터질 문제가 많겠네요. 터질 문제가 많고,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거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짜, 실제 비슷하게 제가 자살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말은. 근데 실제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그렇게도 해요, 상담 때. 그냥 견디고 살았다면 좋게 될수 있었을까요? 예, 맞아요. 이거 그냥 견디고 살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뭐 서울시장 내려놓고 외국 나가서 좀, 아, 외국? 일단 뭐 감옥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외국 나와서 그냥 살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사주는 제가 그랬죠, 아까 극한을 밀렸을 때는 그렇게 멘탈 못 잡는다고. 네. 틀란드시아는 초심이라면 나랏 돈 욕심 안 부리고 일만 열심히 크크.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걸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 운명이라는 걸또 얘기해 드리자면, 아까 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은 왜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 이게 왜 없어지지 않는가. 예. 그거는 우리 운명을 엿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로 한참 가볼까요? 이거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 막 조선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쯤 가면은 이제, 아우, 진짜 살다가, 아우, 엿됐어. 막 진짜 운명에서, 사주에서 그지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지 같은 상황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로 올라가면은 정말로 내 운명에서 만약에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이다. 아, 이거 불운이야가 뭐겠어요? 이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아니, 산에 가서 호랑이 만나는 거잖아요. 산에서 호랑이 만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희귀한 병에 걸려, 막, 별의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는. 근데, 요즘 세상은요, 문제가 너무 안전해요. 예, 너무 안전합니다. 세상이. 세상이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좀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 생각해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최고 권력가에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 그지 같은 상황이 될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뇌물 아니면은 당연히 이런 성희롱, 성추행밖에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운전도 안 해. 운전도 안 하고요. 그리고 뭐 운전을 안 하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릴 일도 없죠. 잘. 가끔씩 뭐 국회의원도 한 번씩 걸리긴 하는데 그런 거 외적으로는 불운을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잃는다? 서울시장이 뭐를 해서 돈을 잃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불운이 닥쳤을 때 일어날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불치병? 아니 갑자기 뭐 불치병 걸리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갑자기 65세. 65세 돌아가셔도 어느 정도는 호상입니다, 호상. 만약에 그냥 병으로 돌아가셔도 어느 정도 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할 말이 없지만 어떤 운이 나빠졌고 이렇게 추락했을 때 걸릴 거는 그거밖에 없다고요. 생각해봐요. 박원순이 일반인이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일반인이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누가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걸로 설령 이전에 좀 당했어도 그렇게 대놓고 강하게 고소를 안 했을 거라는 거고, 만약에 이 사주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운명적으로 이렇게 이 똑같은 박원순과 생년월일씨 같은 사람이 뭐 어떤 여자를 성추행했다 그러면 바로 그때 그 성추행한 여자를 아,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그냥 더 이상 안 만지거나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얘기가 끝난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했지만 이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뭐 나쁜 일들이 좀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그냥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면은 뭐 걸릴 게 없어요, 운명상. 그랬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 예, 영원히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뭐 형량을 뭐 성폭행, 성추행, 뭐 사형해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예. 예를 들어서 모함을 당해서라도 생길 거야, 이거는. 모함을 당해서라도. 그러니까 영원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셨죠? 뭐 옛날처럼 뭐 암살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뭐 케네디 대통령처럼 그런 것도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일종의 뭐 일부 액땜할거리가 진짜 없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얘기 자체가 운명상. 이슬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그나마 덜 충격이 올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항상 노력하면은 일단은 서울시장까지 못 갑니다. 네, 서울시장까지 못 가요. 아까 그 본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얘기가 안 돼. 물빛수채화님, 아, 불운은 형태만 다를 뿐 피할 수 없는 거군요. 예, 네, 그쵸. 네. 자녀 사주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녀 사주에 아버지가 마탱이가 가게 돼 있다라고 그대로 표현돼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예. 네. 아버지 또 이런 얘기 할 거야. 꼭 상담 때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아버지. 뭐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아니, 저희 아버지 뭐 공무원인데요. 뭔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무적이에요. 그게 사주에 나오면은 분명히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뭘로 벌어질지는 저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거 알면은 왜냐면 미래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그런 불운이 아니냐라는 이런 패러독스 때문에 그런 거죠. 대운에서 아버지가 맛이 가는 건 어떤 운인가요? 운의 문제가 이렇게 사주에 나와요. 그 애가 한살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한살 때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아이 사주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뭐좀 쉽지 않죠. 그리고 뭐 그냥 가족 관계를 좀 훑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배우자나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다 훑으면. 그건 굉장히 얽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재윤님, 그럼 운보다는 오래 사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이분의 가족 사주를 명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다 봤다라고 하면은 뭐더 진짜로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이 매달 돈을 엄청 많이 써서 자신의 사주보다 재물을 적게 가지게 되면 사건 사고가 액땜이 될까요?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틸란드션, 차쌤을 시장하기 전에 만났더라면 시장 안 하고 평범하게 살 거야. 아니, 절대 안 그럴 거야,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사주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상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의 사주, 이 사주들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 얘기 했어도. 제가 만약에 한 일주일 전까지, 만약에 이 서울시장, 이 박원순이 저한테 일주일 전에, 고인이 되기 일주일 전에 상담 오셔서 이거 백날 얘기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사주 보면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주는 상담할 때도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제가 명확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사주한테 여자 문제 있나요라고 하면은 분명히 없다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되게 대충 얘기한다든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을 믿지 않는 사주인데다가 이 사주는요, 절대 그런 거짓말은 하는 사주예요. 진짜 그래요, 이 사주는. 계속 말 뺑글뺑글뺑글 돌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흘러가는 운명이었다라고 보죠, 여기까지는. 미미밍님, 제다신약은 액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다신약 이런 거 그냥 허접한 이론이에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제 딸은 제 채널에 그 제다신약에 대한 얘기 한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명확히 아주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른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성향들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주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쁘다라고 평을 안 합니다. 사실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예요.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이하나님, 재성이 3이 3개면 많은 거죠. 아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다이 사주에 대해서 사자도 모르고, 딸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역수님 다 사기꾼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아직도 떠드는 초등학생 이론 가지고, 그건 사주에서 되게 허접한 수준의 초등학생이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더쌤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 동역술인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술인. 그건 알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을. 저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다라는 얘기야. 능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사주 자체가. 능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주를 복잡하게 보는데, 뭐, 이거 뭐, 재성 몇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두통에 시달립니다. 제가 사주를 푸는 공식은 거의 진짜 전 우주의 은하계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과 비슷할 수준으로 해요. 정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 이론, 네, 이론을 안다고 해도 문제가 계산을 못 합니다. 프로세서의 능력상. 이게. 수일간이 식상이 발달하면 교육적인 면을 가진다고 했는데, 하셨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도 교육적인 면을 가지나요? 예, 네, 맞아요. 네. 공부 잘하는 사주 맞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주도 맞고. 아무튼 이 하나님 본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궁금해요. 그 서울시장의 그 박원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게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게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거 없어지는 거는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아서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다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실제 시스템상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원투예요. 예, 굉장히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런 좀 교통사고라든가 막 이런 사건들이 불운에 의한 사건들이 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결국에는 박원순이 피해 어떻게 보면 불운에 당했다라고 하지만 박원순에게 겪은 성추행을 겪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운의 요소로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나라일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주에서 운명상에서 나온 불운을 표현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사회를 안정화로만 끌고 가는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유팅님, 박원순 부인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어요, 이 사주는. 네. 굉장히 안 좋은 사주예요. 아까 여자한테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게 실제로 좀 부인을, 여자를 좀 이용하는 사주고 와이프도 이용하는 사주입니다. 이용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도 분명히 사랑 없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박원순 부인이 좀 능력도 있고 돈도 많나?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하나님, 안희정, 이재명 등 보고서도 그렇게 자제를 못했는지, 남자분은 그렇게도 강한 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세상은 이미 되게 이성적이고 범죄자 하나 없고 아름다운 사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요. 사주는. 예. 그런데도 이혼은 안 했네요. 신기하게. 왜냐면 더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없잖아요. 이혼하면. 자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직자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차쌤 박원순처럼 만회가 안 되는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지 궁금해요. 그냥 죗값을 받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네.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만약에 자기 자신이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운 좋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감사도 안 했을 겁니다. 맞아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죠. 피해자가 박원순 사주를 가지고 상담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셨을 건지 궁금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냥 고소장 접수하고 굉장히 강하게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항복할 거라고. 오히려 말랑말랑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무시당할 거라고 오히려 강하게 하라고 하면은 이길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러 올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 이하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사주를 잘 알게 되어서 조심조심하고 명심하고 잘 살아간다면 아군을 피해가고 다른 사람을 살게 되었을지요. 이 사람이요? 아니,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팅님, 자녀 8년 만에 귀국했다는데 교류가 있었나 봐요. 교류가 없었나 봐요. 아니, 와이프랑도 사이가 엄청 나쁜데 좋을 리가 있나요, 자녀랑? 틀란드시아님, 지금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 누구나요? 누구나가 안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운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잔여사주에 나왔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난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게임은 끝이에요. 못 바꿔요. 제가 사주를 봐도 못 바꿉니다. 어떻게 살라고 해도 못 바꿔요. 영원히 못 바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한테 상담을 안 옵니다. 다른 사주 못 보는 데를 가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제로 사주를 굉장히 잘 보지만 전 자신할 수 있고 제가 실제 이거 굉장히 오래 하고 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유명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잘 보면 잘 볼수록. 왜냐면 그러면은 운명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안 됩니다, 그냥. 야, 운 나쁜 사람은 운 나쁜 곳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쉽게 변화가 안 돼요. 그것 사주를 보러 오는 것도 운명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운명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배짱님 병역 기피 때문에 해외에서 도피했던 걸로 나와요. 뭐 하여튼 뭐 그게 병역 기피도 맞았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사주는 자녀가 병역 기피한 것도 편법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가족은 무긴하고 타인은 안 돼요. 그런 유형이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사회적 성공과 도덕성은 정말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얕은 도덕성은 좀 버리는 게 낫다. 약간 편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편법을 사용해야지 오히려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